눈치 보지 않는 톡! 할 말은 하고야 마는 톡! 독설도 서슴지 않는 방송 독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간판! CBS의 얼굴! 김대웅 기자입니다. 네, CBS의 라이징 스타 곽인숙입니다. 라이징 스타! 오. 지금 뜨고 있다라고 네. 자칭 말하고 있는 우리 곽인숙 기자입니다. 네. 우리 곽인숙 기자가 쓰러지면 네. 그건 대한민국이 쓰러진다. 라고 오늘 왜 이러세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러세요? 너 씻어야 되니까 재밌으면 나도 씻고 너도 씻고 해야 되니까 일단 띄워주자. 네. 요즘 기자 곽인숙 기자의 느낌 어떻습니까? 되게 쪽팔려요. 너무 세다. 저도 사실 요즘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참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MBC, 뭐 KBS, 그다음에 뭐 지상파, 종편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한번 여러분들께 사실대로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저희가 주제를 공공의적 기대기로 정했습니다. 아 참, 기대기가 뭡니까? 저 처음에는 기러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 이런 말이 생겼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검색을 해봤더니 기자 쓰레기의 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잡대고 쓰대고 기러기. 상당히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히네요. 조금만 기자들이 기사를 조금만 좀 잘못 쓰고 조금만 잘못 말하면 바로 기러기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MBC, KBS 요즘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심들이 기자들한테로 좀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KBS 같은 경우에는 김시곤 보도국장이 점심자리에서 전 보도국장이죠? 그렇죠. 이제 전이죠. 아니 뭐 교통사고로도 뭐 한 달에 500명씩 죽는데 뭐 세월호 300명 죽은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미디어 오늘 통해 기사화가 되면서 유가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KBS에 항의 방문을 하겠다고 KBS를 갑자기 밤에 이제 농성을 갔죠. 사장 사과를 요구하면서. 근데 그때까지 쌩까더니 청와대를 가서 사과를 하고 정무석을 만나고 오니까 정무석이 사장한테 사과해라. 그 얘기를 하자 하니까 기란희 사장이 와가지고 사과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보도국장 사퇴 소리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보도국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해서 참 좀 어이가 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뭐 윤창중 때부터 뭐 보도에 대한 탄압이 있어갖고 나만 중이야. 기란희 사장 당신도 퇴진하라. 물귀신처럼 나 죽게 생겼고 너도 같이 죽지 않냐. 그걸 보면서 개판인 거지.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진짜 사랑과 전쟁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를 KBS 보도국장과 사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같은 언론인으로서 좀 자괴감이 느껴지고 보기 안 됐고 씁쓸하죠. 또 기자들 만나도 기자 스스로도 좀 창피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으로만 봤는데 네. KBS 강나루 기자라고 팡팡 울더라고. 네. 자기가 직접 진도에 갔는데. 갔을 때마다 점점 가족들이 저희를 향해서 눈을 흘기는 게 현장에서 바로 느껴집니다. 데스크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얼굴 콧배도 안 비치다가 다음날 정무수석이 한마디 하니까 초록 달려와가지고 달지도 않은 노란 입을 달고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그 죄송하다는 게 진짜 죄송해서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KBS가 왜 청와대 입김에 바로 왔다 갔다 합니까? 사실 KBS의 문제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촛불 집회 때도 KBS건 MBC건 공중파들 다 보도하지 않았잖아요. 보도해도 뭐 아주 작게. 네. 아주 단신 처리하고. 아주 단신 처리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 보도국장을 백운기 그렇죠. 전 시사 제작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네. 아주 유명하신. 아주 유명한. 네. 아마 자료하면 나갈 겁니다. 죽은 저지할 때. 얼쭉해요. 제일 앞에 선글라스 끼고 비글비글비글비글 하고 맞아. 나 무슨 김만복인 줄 알았어. 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나 문제는 어쨌든 그 새로운 보도국장을 임명할 때 백운기 전 시사제작국장이 청와대에 가서 면접을 봤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불 때리는 거죠. 그리고 와서 보도국장이 됐어요. 근데 백운기가 누구냐? 지금 홍보수석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정현 수석. 와의 이정현이 아니고 이정현 홍보수석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동창이면은 당연히 친하죠. 사실 우리 언론은 권력하고는 좀 멀어야 되거든요. 엄중하게 비판해야 되거든요. 너무 가깝네 KBS는. 저는 이번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KBS가 완전히
그냥 알아서 기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확 들더라고요. 참고로 그냥 민경욱. 아, 민경욱 대변인이요? 대변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 욕을 이제 바가지로 먹는 게 계란라면. 엠바고 같은 경우.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게 무슨 엠바고? 아유. 아,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하더라고. 실제로 이제 오마이뉴스하고 몇 개 언론사 기자만 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다 풀이 돼서 실제로 그걸 엠바고를 할지 안 할지를 했는데 오마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특종이니까 당연히 보도를 한다 보도를 했고 나머지 이제 한겨레나 경향이나 그 보통 엠바고가 한번 깨져버리면은 그거는 엠바고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깨지면 다 써야지 뭐. 아니 근데 그거를 깨져버린 거를 썼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한겨레하고 경향까지 뭐 징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MBC 전국부장이 리포트를 하면서 유가족들에 대해서 아니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까지 뭐 난리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조급증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가지고 엄청 항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질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MBC 기자들이 성명을 내고 지금 뭐 노조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MBC는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전 같으면 KBS, MBC, SBS 딱 나오면은 어떤 단독이 나올까, 어떤 특종이 나올까, 굉장히 그 긴장감을 가지고 모니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모니터 그런 긴장감 있습니까? 없죠. 단독도 아닌 게 단독이라고 막 나오고. 단독 주장이라고 하죠. 단독 주장.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MBC 뉴스데스크가 거의 뭐 기자들한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고, 아 기자라면 MBC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때 했었어요. 저도 사실 롤모델 많이 그. MBC 왜냐하면 전 좀 그쪽이니까 MBC를 그쵸. 많이 선호했습니다. 예, 예, 예. KBS보다는 뭐 MBC를 많이 선호했기 때문에 엄기영 파리에서 가발이 코 휘날리면서 막 엄기입니다. 얼마나 멋있었어. 예, 아, 멋있었... 진짜 멋있다. 와서 보니까 아니었지만 근데 아무튼 일반 시민들한테 MBC 뉴스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이제 좀 많이 망가져서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MBC가 망가진 게 사실은 MBC 정부의 낙하산 김재철 사장님 사장님도 아니고 사장. 백남 4,500으로 가서 100표도 못 받아서 떠들어진 아주 그냥 후지근한 그런 저는 기자하면서 그 사람 이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요. 그 사람이 자기 맞는 사람들만 폭폭폭 자리에 갖다 놓고 기사가 올라오면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려. 완전히 조직을 3-4년 만에 망가뜨렸죠.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MBC 기자들 어떻게 합니까? 인사 남은 가야 됩니다. 성명 발표하고 오늘입니다. 오늘. 그렇죠, 오늘. 오늘 두 명이. 14년차, 15년차 기자 두 명이 경인지사로 갔습니다. 경인지사로.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부당 인사 아닙니까? 힘없는 사람한테 인사권을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그렇게 칼을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할 수 있는 그 뭡니까? 제작거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업밖에 없는 거죠. 파업밖에 없는데. MBC가 지금 그래서 지금 파업 수순으로 가냐 마냐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130명의 기자들이 다 지금 어디 이상한 데가 있어요. 취재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정권에 딱 줄 서 있는 게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인사권을 그렇게 휘둘러 버리니까 참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하거나 참거나. 자, MBC는 이렇고요. 또 종편 종합편집하면서 가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뭐 아주 MBN이 대박. 사고를 쳤죠. MBN? 네. MBN은 홍가애. 네, 홍가애 씨의 참 그 검증되지 않은 그것도 역시 검증되지 않은 분이 출연해서 바로 이렇게 혼란만 줬기 때문에 덜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아니면 확 울렸죠 뭐. 최근에 또 YTN도. YTN 대박 사고 쳤죠. 완전 또. 마치 이제 김정은이 이제 무인기 만드는 거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 그거는요 사실 제대로 된 언론사면 다 징계감입니다 사실. 아니 최근에 뭐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악수하는 것도 그게 막 반기문하고 악수하는 거를 합성했다고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것도. 이거는 외국이고 조작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보도국장이나 사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방송은 공정하고 진짜 독립성이고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도 버젓이 그냥 나는 사장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네티즌들이 굉장히 눈이 좋아서 다 발견해내요. 네티즌 수사대들은 정말 다 찾아내더라고요. 기자들보다 그런 사람들은 기자를 채용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진짜 맞아. 지금 보니까 너무 기자가 많아서 사방이 다 기자예요. 다 기자예요. 다 블로거들 뭐 너무 많아.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글발도 사실. 너무 좋아. 글발 너무 좋아. 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우리 기자들을 또 언론을 또 감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섬뜩하더라고요. 저도 섬뜩하네, 기사 잘 써야겠다. 다 보고 있구나. 나도 기대게 되겠다 잘못하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뭐 개나 소나 다 기자라고 설치는 세상이긴 하지만 뭐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언론사에서는 한 3년 정도 굉장히 빡시게 훈련을 받잖아요. 집에도 가지 않고 한 추석 기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경찰서에서 먹고 자면서 정말 잠 못 자고 그렇게 팩트 취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 사건이 나서 뭐 흉기를 휘둘렀다 이러면 그 흉기가 몇 센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몇 센치 들어갔어? 응. 내가 알아? 휘둘렀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전화해가지고 몇 센치냐고. 결국 기사도 안 나가요? 그렇죠. 안 나가죠. 키야 키. 안 나가는데 뭐 몇 센치짜리 물어보고. 흉기 나갑니다. 흉기. 그렇죠, 기사는 흉기인데 네. 칼인지 뭐 뭔지 뭐 종류가 뭔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꼼꼼히 이제 확인하라. 이제 그게 이제 초심인데. 그렇죠. 어느 순간 이제 10년 지나고 정치부가 하고 이렇게 하면 야망이 생기고 권력에 줄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변질하는 거죠. 그렇죠. 기자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기자가 이제 그때부터 기레기가 돼서 마치 그들의 권력이 내 것이냐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고가 나는 거고 또한 맞아요. 아까 지적하셨지만 언론사 사장, 그러니까 언론사의 리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월호를 통해서 보는 게 그 선생 같은 리더가 될지 말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KBS와 MBC 사장들을 보면 마치 정말 선장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친노라는 자기 회사를 던져버리고 청와대로 도망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맞아요. 자, 아무튼 뭐 자연스럽게 저희들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가감 없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라도 우리 곽인숙 기자하고 김대웅 기자라도 기레기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이 뒤통수가 따갑지 않도록 우리 아들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 직업이 뭐죠? 아 기자입니다. 이랬을 때 기레기 이게 아니라 와 이게 나올 수 있는 그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와닿네요 선배. 자 공공의적 기레기. 아쉽지만 곽 기자 어떻게 생각 한번 전해주시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기사예요. 어떤 반성문이나 아니면 우리들끼리 보여주는 그런 뭐 서로 싸우고 헐뜨고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자가 공정한 보도, 정말 진실된 보도를 하는 게 훌륭한 기사로 보여주는 게 그 기사로 사회를 바꿔나가는 게 기자의 소명이자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기사로 말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제가 면접 때 너 왜 기자란 무엇인가라고 항상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자는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는 사관이다. 진실을 정확하게 해서 거짓으로 쓰게 되면 역사가 왜곡됩니다. 진실은 기자 마음에 양심에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지 않는 기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기레기가 아닌 진정한 대기자로 모두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또 민심 패러디 준비해봤습니다. 아, 참 외부 난리지만 사실 내부부터 그냥 우리가 죽자! 라고 해서 만든 민심 패러디입니다. 참 이런 기분이었군요. 라는 걸 그러니까요. 느낍니다. 이게 패러디를 다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자, 어떤 알겠어, 기분인지. 어떤 기분인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공공의적 강철중을 패러디한 공공의적 기레기였습니다. 자, 잘 보인 눈만 살아납니다. 이 어떤 의미를 아시겠죠? 기자가 잘 보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한 놈, 나쁜 놈. 자, 2014년 5월 전 국민이 기다려온 기레기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변신해야 돼. 기레기의 변신은 폭설부터 변하면서 해봤습니다. 저희 내부 패러디를 한번 해봤는데 뭐 재밌네요. 나름 뭐 나름 뜨끔하고 뜨끔하네요. 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신해야겠네. 네. 톡설은 김 기자와 곽 기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 뿐 오해하지 마시고요. 뻔하지 않은 섹시한 방송 톡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